지금 진은정, 진형구, 최영호, 허수옥, 한지은 이름으로 돼 있는 댓글이 삭제가 되고 있는데 서버 원본 파일을 그대로 제출을 하라. 만약에 조사를 했더니 우려한 대로 도용을 당한 것이다. 한 사람이 이것을 모아서 이름으로 이 당원 게시판에 출입을 하면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한동훈 일가는 그 의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지만 바로 그것을 자행한 사람들이 왜 그랬느냐, 누구 사주를 받았느냐, 또 이재명이 위증교 사건으로 25일 날 최종심 재판을 이 선고를 받듯이 지금 만약에 그 세력들이 있다면은 과연 누구의 사주를 받은 것이냐, 본인의 스스로 자기가 뭐 득이 된다고 양쪽을 공격하고 그랬습니까? 바로 그 뒤에 어떤 세력이 이 사주를 했느냐, 이것 또한 엄청나게 또 큰 폭발음이 벌어지는 것이죠. 이래저래 네, 경찰 수사 발표는 또 하나의 뇌관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제 경찰이 그대로 국힘에 공문을 보냈습니다. 국힘을 보내서 지금 특정인 이렇게 진은정, 진형구, 최영호, 허수옥, 한지은 이름으로 돼 있는 댓글이 굉장히 삭제가 되고 있는데 당에서 삭제를 하는 거냐, 우리가 원본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. 그러니까 서버 원본 파일을 그대로 제출을 하라. 보관을 하고 필요할 때 우리가 들여다볼 테니까 제출을 하라,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. 어제 서울청 사이버대에서 국힘 그 유관부서에 공문을 그대로 보냈기 때문에 지금 사이버 수사대에서 중간발표를 한번 하면 이 파문은 글쎄요. 저는 걱정인 게 25일 다음 주 월요일이죠. 월요일날 이재명의 유증교 사건이 오히려 더 센 놈이 다가온다고 제가 어제 논평을 해드렸는데 그 소식이 묻힐까봐 이게 거의 뭐 비슷한 시점에 하면은 이재명이 정말로 나쁜 정치인이고 아이고 이제 이 정의가 살아나는구나라고 하는 완전히 국면 전환을 할 호기임에도 바로 이 당원 게시판 게이트 이 사태 때문에 서로 충돌하면서 이 파급 효과가 줄어들까 봐 저는 굉장히 걱정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.